저하고 지상열이하고 박명수하고 이성재란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어떤 중간 점검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일에 대해서 응. 네 사람이. 근데 유형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만 유일하게 나이 한 60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방송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저도 방송을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제가 그리고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면 못하진 않아요.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과연 내가 이제 일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아, 네. 네. 세상을 넓게 보면 네. 정말 그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 네네네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버틸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예. 아 이게 사실 우리 예능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금 관심은 덜 받더라도 내가 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 나는 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자. 아 그래요? 네. 나는 지금 한없이 한없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야. 아 선배님이 지금? 나는 내 나이가 70인데 내가 목표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인생이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70이란 말이야. 아직 중간이라고 생각지 않고 나이는 70이지만 아직도 난 새파란 젊은이다. 아하. 이제 시작이다. 아하. 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끊임없이 이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아니 그럼 선배님은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호흡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압을 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이런 게 많으시죠. 아, 목회 하는 게 뭐예요 근데 선배님? 네? 목회 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래도 코미디로서 아, 저 사람은 참 스타다.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지. 또 나 소득이 상에 속하거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 아니 재테크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신 게 없으세요? 아니면 어떤 돈을 그가 내가 그동안에 예. 어디 가서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많이 벌었지. 많이 벌었네. 연예계 와서 네. 어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게 의료적 표현이 아니면 진짜 어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런데 어음을 많이 받았는데 100% 부도야. 몇 단계를 거쳐서 오니까 나중에 보면 어음은 거의 부도가 났고 주식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 주식이 한참 유행할 때 그럼 주식으로 주식을 증여한다고요? 그렇지. 그 주식으로 받았는데 그 주식은 전부 휴식 조각이 돼. 연예계에서 주는 이 주식은 한 번도 그 현금이 돼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그중에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주는 사람 있어. 그림으로 주는 사람 있어. 이게 뭐 어? 그건 그림은 전부 가짜야. 근데 그 뭐 선배님 얘기도 제가 현실적으로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야, 애가 셋넷 있는 분들을 보면 항상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그러니까 돈이 뭐 들어갈 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을 켜고 하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아픔 같은 건 다 이제 정리를 했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 아픔을 다 정리했어요? 아픔을 다 정리했어요? 아니, 그 아픔이라는 게 이제 그,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근접하네요. 아픔이라는 게 또 옵니다. 그게. 그런 아픔을 이제 겪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나도, 아, 이제 겪지 말아야지. 이제 안 오겠지. 안 오나? 내 마음대로 되면 반드시 온다니까. 반드시란 말은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아니, 가혹한 말이 아닌가. 항상 그런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한테.